코스닥은 더 세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뭐, 종목이, 예, 종목이 문제지, 예, 지수가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100% 종목만 문제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종목이 좋은 종목을 선택했으면 수익은 더 커졌다. 그죠? 엄청나게, 그래서 가는 종목은, 주도주로 가는 종목은 계속 가죠. 자, 오늘도 같이 열심히, 10시까지, 12시까지 같이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투자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본이에요. 그죠? 기본에, 시장이 흔들릴수록 여러분이 기본에 충실하면, 뭐,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시장 뭐 폭락한다고 여러분 걱정하나요? 예, 좋은 종목을 들고 있는데 뭔 걱정을 해요? 손절하다 망하는 사람은 봤지만, 손절 안 하고 들고 해서 망한 사람은 못 봤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예. 주식 투자를 기본으로 가야 되는데, 기본은 무시하고 급등주 먹으려고 그러다가 망하는 사람은 무진장 많이 봤습니다. 그죠? 상한가 먹으려고 하다가 깡통난 사람도 무진장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좋은 주식을 사놓고 망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어디로 가요? 빨리 먹어야 돼요. 급해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단타해야지. 급하니까 지금. 그거 아니면 내가 돈을 벌 수 없거든요. 그리고 급하게 권리 갑니다. 자기가 죽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죽는지도 몰라요. 거기다가 또 뭐죠? 좋은 주식 사놓고 떨어진다고 손절해버려요. 10% 떨어지면 손절하면 50% 떨어진 주식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좋은 주식은 또 가요. 그걸 믿어야 되는데 기업을 믿질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들고 가질 못해서 손실 보고 나오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본다는 거예요. 들고 가다가 50% 빠지면 항복해가지고 잘라버리니까 어떻게 또 망하는 거예요. 10%만 빠져도 손절하다가 깡통나고요. 아니 그냥 9억을 지금 이렇게 묻어놨으면 얼마나 좋아. 9억을 손절하다가 깡통이나. 손절이 답이 아닌가 보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니까 돈을 다 잃고 나니까 그때서 손절이 답이 아닌가 보네요. 누가 손절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죠? 수많은 전문가들, 수많은 증권사들이 맨날 손절하라고 그러지. 여러분 좋은 주식 사서 손절하라지 하지 말라고 그러는 사람은 아마 템플턴 없어. 아, 몇 명, 그죠? 그것이 여러분이 이기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정석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 오늘 이자 안 준다고 은행 보고 아우성 쳐가지고 적금을 빼버리는 거고 뭐가 달라요? 좋은 주식은요, 시장이 하락해도 들고 가면요, 여러분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돈 안 벌어준다고 다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공부가 필요하죠. 공부가 필요한 것이 그것이 어디로 가든지, 그죠? 또 그것이 주도주로 써먹은 종목인지, 그죠? 또는 기업이 분석을 했더니 너무 부진하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손절할 이유는 별로 없어요. 처음부터 살 때 손절하지 않아도 될 종목이다 생각하면 여러분이 배팅을 해도 되죠. 시장이 폭락해도 여러분을 결코 배반하거나 여러분을 아프게 만들거나 여러분을 깡통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왜?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좋은 기업이라는 걸 믿었으면 여러분이 뭘 흔들려요? 오늘도 빨리 가서 단타 먹어야 돼요. 오늘은 가다가 괜찮고 내일은 또 와장창 또 쏟아지면 그냥 또 손절하다가 깡통내고 거기다 질러라고 그래갖고 질렀다가 5천만 원 깡통내고 왜 그러는 거예요? 좋은 주식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지가 알아서 돈 벌어주는데요. 아, 정말입니까? 예, 돈 벌어줍니다. 뭐 시장이 또 떨어지거나 말거나 좋은 종목 샀는데 뭔 걱정이에요? 그죠? 지금도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진짜인가. 자,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요. 트럼프가 유화 제스처로 증시가 3일째 상승을 해왔죠. 왜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니 또 뭐죠? 반발을 했어요.
시진핑이가 이제 무역 미중 무역전 황금 열매님 어서 오시고 미중 무역전쟁 반드시 타결될 것이다. 중국과 사소한 다툼 협상은 붕괴 아직 안 되었다.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하니까 시진핑이 미를 딱 집어가지고 그랬죠. 다른 나라 개조하려는 건 바보짓이다. 문명 간 상호 교류는 호혜적이고 평등해야 된다. 미중 무역 갈등 원인은 니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중계뜨는 그 미중 무역전쟁 우리 유료원들한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은 이제 터질 만큼 터졌기 때문에 막상 미국하고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진짜 거꾸로 3일 동안 올라갔습니다. 그죠? 오늘째 3일째인가요? 자, 참 어렵죠. 이런 것이. 오늘은 못 올라갔네 아직이요. 또 오후에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미국 시장도 올라가면서 막상 얻어 터지니까 에휴 트럼프 이제는 더 이상은 이제 거기서 끝인가 보다.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다 영향을 주고 알진 못하지만 누군가는 그걸 이용해서 엄청난 지금 돈을 벌었을 가능성이 크죠. 지수가 떨어지는데 그죠? 선물 옵션을 갖다 매도쳐가지고 큰 손들은 엄청나게 돈을 벌었을 거예요. 이것이 그죠? 쩐의 전쟁이잖아요. 쩐의 전쟁.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우리는 쩐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우리도 트레이더 해가지고 돈을 벌라고 생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좋은 주식을 얼마나 끈질기게 들고 가느냐가 여러분의 실적을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끊임없이 보여주는데 도망가 버리잖아요. 들고 가라고 그렇게 아우성 쳐도 잘라 버리잖아요. 좋은 주식이라고 아무리 돈을 너무 잘 벌어서 좋은 주식이라 그래도 잘라 버려요. 에이 설마요. 왜 잘라요? 더 가는데 자른다니까요. 그죠? 여러분한테 가장 많이 보여준 종목이 뭘까요? 필라코리아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래요? 아, 주도주로 간다. 얼마까지 가냐? 모른다. 1000% 가면 안 되나요? 아, 인터넷 들어가 봐요. 뭐 3000% 갈 주식을 추천하니까 바로 지금 들어오세요. 1000% 갈 종목 아니면 지금 빨리 와서 먹으세요. 에? 차, 여러분 1000% 3000% 들고 갈 수 있어요? 못 들고 간다니까요. 솔직히. 아, 전 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만 한번 3번 한번 눌러보시죠. 저는 1000%를 들고 갈 수 있습니다. 3번.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4번. 한번 눌러보시죠.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표현해보세요. 템플턴이 추천해서 1000%를 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3번. 에이 난 못 들고 갑니다. 더분님도 오셨네. 예. 그렇게 가야 되는데 못 들고 간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못 들고 가요. 그나마 템플턴 방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어. 솔직한 얘기예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휠라 한번 보죠.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 400%가 나갔는데 들고 가지를 못하잖아요. 또 나가지요. 제가 끊임없이 보여줬죠. 영미를 본 게 아니라 영미의 가슴과 어깨에 휠라라는 상표를 보고 분석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매수를 계속 들어가서 유료원들을 계속 추천하고 또 사라고 해도 다 여기서 털려버리고 여기까지 들고 오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 났는지 2월 달에 추천했으니까 평창 올림픽 때 추천했으니까 지금 수익이 얼마일지 상상을 해봐요. 제가 무슨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지금 오늘까지 얼마의 수익이요? 예, 391%입니다. 391%요. 어디까지 갈까요?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요? 그냥 추세가 가는 대로 가는 거죠. 1000% 갈지? 그죠? 700% 갈지? 500% 갈지? 알지 못하지만 어떡해요? 그냥 주봉으로 갈 때까지 가보자. 와, 정말 멋있습니다. 이것이 템플턴이 하는 방식입니다. 정말 멋있죠. 또 신고가를 깨고 나갑니다.
수도 없이 제가 무료 방송하면서도 보여줬지만 여러분이 과연 들고 가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있냐는 거예요. 돈을 벌어줘도 돈을 못 번다니까요. 그러더구나 포트폴리오 넣어서 오세요. 아니 상한가를 가는데 1000%를 들고 갈 수 있다고요? 상한가 가서 가자가 우당탕 퉁탕. 자 신라 섬유입니다. 아, 우리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냉정하게. 자 전문가들이 여다 대고 뭐라 그러냐면 뭐 1500%를 먹여줬다. 1500% 먹여줬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 제가 볼 때는 99.9% 뻥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까지 들고 갈 수 있다고요? 제가 전문가를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 전문가를 탓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과연 이걸 들고 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죠? 가다가 상한가 가다가 그래도 여기서는 버틴겠죠. 뭐 상한가 몇 방에 뭐 끝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죠? 뭐 어디까지 와야 된다 또 뭐 그죠? 5일선 매매 기법이 있어야 된다. 자 상한가에 대해서는 수많은 전문가들도 나와서 얘기하는 게 뭐죠? 5일선 매매 기법, 7일선 매매 기법, 11선 매매 기법 또 뭐 상한가 네 번에서 잘라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기법이 무진장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까지 갖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100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라는 거죠. 그죠? 가다가 상한가 떨어지면 이걸 안 팔고 100일까요? 여기까지 들고 온 것도 대단한 거고요. 그럼 여기까지 갖고 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못 갖고 간다니까요. 제가 끊임없이 휠라 코리아를 쓰임없이 보여주고 그래도 이걸 들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자 그러면 수도 없이 보여줬는데 휠라 코리아를 오늘 신고가를 또 나가죠. 자 보유하신 분 한번 7번 한번 눌러보시죠. 내가 사서 지금까지 보유했습니다. 7번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영업이익이 폭발하는 기업이니까 그랬더니 대본에 뭐라고 그러냐면 더 이상의 호재가 없으니까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는 아 전문가님 호재가 없잖아요 이렇게 따집니다. 기업의 호재가 영업이익이 폭발하는 것만큼 더 좋은 호재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 그래서 주식은 어떻게 알아? 상식에 근거한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제 얘기를 여러분이 진짜 명심해야 됩니다. 상식에 근거, 꿈의 차트님도 어서 오세요. 상식에 근거한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무슨 차트 기법, 무슨 기법, 무슨 상 아무리 많이 여러분이 해도 여러분이 이렇게 들고 갈 사람이 없다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기관은 외국인은 여러분들한테 돈 갖고 장난쳐서 흔들어서 못 갖고 가 만들기도 하고 공매도 쳐서 못 들고 가게 만기 들고 가고 엄청난 쇼를 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딱 하나의 길은 뭐냐? 주식을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맞짱 뜨고 가는 것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무료 방송에서도 그랬죠. 여다 대고 뭐라 그랬나요? 올라가는데 500원 건다. 어떻게 됐나요, 지금? 사서, 아, 전문가님, 내가 유튜브에서 들었고, 그걸 그냥 믿고 샀어야 되는데, 하, 못 믿어져가지고 또 못 샀습니다. 이게 얼마예요, 지금? 예? 57%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은 여기다 대고 있죠? 시초가 돌파한다고, 선 전고점 돌파한다고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잘하는 건가요? 쳐다만 보고 못 사는 사람이 잘하는 건가요? 기업이 영업이 폭발하는 기업들은 과감하게 배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그걸 못하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도주가 가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죠? 주도주가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나가는지를 모르고 많이 올라가서 전문가들이 주도주 추천했다고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이건 주도주로 갑니다. 매수하세요. 이래야 진짜 주도주를 가르쳐주는 거지. 그죠? 무진장 올라간 다음에 주도주라고 얘기하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랬죠? 예. 자식한테 물려도 된다. 이 코엔텍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미쳤잖아요. 예? 여기서 2016년 예, 10월 15일 날 추천해서 지금까지 매도하지 마라. 간다. 매도하지 마라. 간다.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벌써 381%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이에요. 무슨 뭐 급등주 먹었고 여러분 부자 되는 사람이 어딨어요. 거의 시장에서 탈락이에요. 바닥에서 빌빌기는 부실한 종목 있죠? 급등 차트 보고서 급등 나간다고 추천해가지고 깡통 내는 경우가 수두룩한 거예요. 이런 좋은 종목을 사서 맞짱 떠야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이고요. 행복한 투자를 할수 있고 영원히 살아남는 거예요. 그죠? 엄청나죠? 이렇게 지금 뭐요? 379%, 400 몇 프로, 1600 몇 프로, 이렇게 들고 가는 전문가 세상에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들고 가게 하지도 못해요. 다 잘라버려서 없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투자를 하는 길을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끊임없이 유튜브에다가 제 유튜브를 한번 볼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제가, 자, 그럼 이번엔 또 거꾸로 질문 들어갑니다. 예. 자, 5G 장비주. 그죠? 5G 장비주가 주도주로 가고 있다. 여러분이 5G 장비주를 매수했다. 그러시는 분 한번, 5번 한번 눌러보시죠. 나는 5G 장비주를 갖고 있습니다. 5번. 없습니다. 6번. 없습니다. 6번. 한번 눌러보시죠. 종목이 엄청나게 30 몇 개가 됩니다. 최소한. 그죠? 제가 유튜브에다가 여러분이 보면 제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얼마나 오랫동안 예? 장비주가 간다 간다 계속 얘기해요. 이미 옷장사는 벌써 얘기를 했고요. 5G 장비주가 주도주로 간다. 계속해서 얘기를 해줬죠. 계속해서 여기도 그죠? 예. 5 갤럭시 수혜주와 5G 장비주가 계속 간다. 그죠? 주도주로 간다. 이렇게도 여러분이 안 사고 있다면 수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뭘 사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엄청났죠. 그죠? 엄청났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야 될 길. 보면, 자, 30개, 30여 개 종목. 와이솔, 윈스, 서진 시스템, 오이솔루션, 유비코스, DTNC, 대덕전자, 에스테크, KMW, 솔리드, 이노와이러스, 기산텔레콤, 삼지전자, 대한광통신, 텔레필드, 오스파넷, 다산네트워크스, RF-HRC, 비쌤전자, 웨이브일렉, 뭐 줄줄이 뭐 우리넷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에? 이 많은 종목 중에서 여러분이 어떤 거를 선택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주도주로 간다고 그러는데 주도주가 없으면 결국은 또 아무리 시장이 올라가도 여러분은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자꾸 바닥에 있는 종목 있죠? 부실 종목 상한가 가려고 그걸 쳐다보고 앉아서 그죠? 땅굴로 더 내려가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주도주가 뭔지를 몰라요. 전문가들이 추천해 주면서 주도주가 간다고 그래도 주도주를 추천하지 않고 전부 차트 바닥에 있는 것만 추천하고 무슨 상한가 간다고 그거 자랑만 하면 여러분이 수익 낼까요? 언제 상한가 갈지 턱 받치고 앉아 있잖아요. 어제도 상한가가 두 개나 나갔죠. 좋은 종목이 어떤 일을 벌리는지 보자고요. 어제 누가 나갔나요? LB 세미콘. 그죠? 상한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추천하면서 우리 위로한테 지난 방 저기 유튜브 방송할 때도 제가 어떤 분이 여기 와서 전문가님, 전문가님 왜요? 그랬더니 아니 이거 오늘 급등 나갔는데 방탄소년단 이거 수혜주인데 자를까요? 그래서 아니 이거 먹고 자릅니까? 아, 먹다가 마냐고. 강력 보유하세요. 방탄소년단과 관계없이 이 기업은 돈을 잘 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력 보유지. 우리 의원들한테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강력 보유다. 하도 안 사냐? 그럼 사라. 그랬더니 어제 수익률 올렸더라고요. 30몇% 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유튜브에서도 제가 제발 들고 가라. 이 사람이 안 팔았으면 지금 수익이 얼마일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 이거 하나 먹고 자르느라 정신을 못 차립니다. 예? 그거 하나 먹고 자르느라 정신을 못 차려요. 115%가 났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되면 제가 유튜브 방송 스트리밍 서비스를 왜 평소 저녁에는 저녁 방송 우리 유희원도 방송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못합니다. 금요일날 시간이 남으니까 예 안타까운 투자자들이 너무 많아서 유튜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거 그때 제가 들고 가라 강력하게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얼마 났어요 벌써? 115%가 났습니다. 이것이 투자예요. 뭐 이까진 조금 잘라먹고서 이 사람이 무슨 부자가 됩니까? 무슨 돈이 됩니까? 돈도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강력 보유했을 때 엄청난 수익이 나는 거예요. 116% 났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샀으니까. 그죠? 지금까지 얼마 났을까요? 이날 자르려고 그랬었으니까 수익 난 거. 여기서 샀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이 사람이 142%가 나 있는 겁니다. 제 말 듣고 안 잘랐으면 잘 들고 가세요. 분명히 그랬으니까. 유튜브에서 듣다 깜짝 놀라겠죠. 본인 얘기를 하니까. 자, 이런 게 뭐예요? 여러분이 이기는 길로 가는 방법. 그런데 차트로 급등 나간다고 부실 종목 추천해놓고 그거 사가지고 돈 벌겠다고 전부 그러니까 땅굴로 내려가고 지하실로 꺾어 내려가니까 이제 괴로운 거죠. 좋은 종목을 사면 지하실로 내려가더라도 그 종목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실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 지하실로 가면 안 와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차트로만 뭘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상한가를 갔을까요? 자, 그 다음에 어제 오이 솔루션도 상한가를 갔죠? 이거 왜 그랬을까요? 예? 그죠? 이게 갭상승으로 날아갔죠? 예? 실적은 볼 필요 없다? 왜 실적이 좋다고 어닝 서프라이즈 났다고 상한가를 가나요? 물론, 실적이라는 것이, 그죠? 상황에 따라 다 틀립니다.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실적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단기적으로, 그죠? 단기적으로는 실적에 영향을 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점점 기업의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주가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시장을 평생 죽을 때까지 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기업을 매수하면 절대로 여러분은 깡통 난리도 없고 그죠? 돈을 못 벌면 주식 그만둬야 됩니다. 그런 종목을 샀는데 돈을 못 벌었다? 그럼 주식 투자할 필요 없습니다. 집에 가셔서 다 접어버려야 됩니다. 은행에다 저축하는 게 100번 낫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볼까요? 하나만 보죠. 더전 비즈온을 제가 언제 추천했었냐면 2015년 여기서 추천했습니다. 여기까지 261%까지 들고 온 사람은 아마 템플턴 방식고 하나뿐이 없을 거예요. 끊임없이 흔들었죠. 끊임없이 흔들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떨어졌다도 다시 또 올라와서 전고점에 또 왔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여기다가 그죠? 딱 10년 전에 묻었다고 생각하자고요. 10년 전에 내가 천만 원만 자녀한테 밀려줄 생각하고 천만 원만 묻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확히 2009년에 사서 천만 원 묻었다가 내가 지금 그냥 좋은 기업이니까 묻어서 지금까지 들고 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 시장이 폭락하거나 무슨 어떻게 됐거나 그죠? 무슨 뭐 블랙스완이 왔느니 무슨 그죠?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무역 전쟁을 벌리더니 말더니 나는 알게 뭐야. 기업이 좋으니까 그냥 샀어. 어떻게 됐을까요? 1271%입니다. 1000만 원이 얼마요? 상상을 해보시죠. 그럼 여러분이 은행 갖다 저축하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주식에다 저축하겠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만 원짜리를 사면 몇십 년 후엔 백만 원 간다. 여기다가 내가 천만 원만, 아니, 그냥 1억만 담아놓고 그냥 주무셨습니다. 좋은 주식이라서. 크게 써먹은 그죠? 주도주로 써먹은 종목도 아니고, 기업이 돈을 꾸준히 잘 버니까, 시장이 뒤집어지든 말든 나는 한번 1억을 묻고 그냥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1억을 묻었으면 12억이 된 거예요. 9억을 들고 앉아서, 예? 트레이더 한다고 손절하다가 9억을 날리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냐는 거예요. 몰랐을 땐 했지만, 여러분이 배웠으면 안 해야 돼요. 그냥 여기다 9억 담았으면 12배가 나갔으니까 얼마요? 20억이 됐잖아요, 20억.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투자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오늘도 지금 단타 빨리 급해요. 빨리 급등 상한가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상한가잖아요. 그 상한가 먹으러다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상한가에 다 목매 있는 거예요. 상한가 매매를 한다. 상한가 매매를 해서 얼마나 부자가 될까요? 여러분, 상한가 매매에서 몇 명이 부자가 될까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 상한가 마음에 또라따 따라다녔는데 돈못 벌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부자가 되잖아요. 나는 돈이 5억 있어서 그냥 담아놨더니, 아유, 자녀한테 그냥 천만, 저 5천만 원 그냥, 성년자는 5천만 원까지,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니까 그냥 10년 생각하고 물려줬습니다. 5천만 원 그냥 주식 사줬습니다. 알았더니 지가 올라가서 참 신납니다. 오늘 어떻게 됐나? 얼마나 좋아요. 시장이 무슨 어떻게 됐고 뭐가.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냉정하세요.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돈을 잘 버는 기업에 투자한 게 아니라 뭘 보고 투자하죠? 차트 보고 투자하고 그저 급등 상한가 갈 종목을 추천하면 그거 가서 목매서 기업이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전문가가 추천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명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여기다 갖다 좋은 주식 사놓고 가만히 그냥 10년을 들고 왔더니 전문가님, 아유, 엄청납니다. 우리 유리원이 하는 얘기가. 전문가님, 속상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유, 내가 적금을 10년짜리 하나를 뒀거든요. 아, 템플턴 방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나는 정말 어리석은 투자자였네요. 왜 그랬는데요? 아니, 7년 동안 35% 수익입니다. 5%씩이니까요. 아, 그런데 그냥 이런 거 사놓고 있으면, 야, 이건 진짜 꿈의 주식이잖아요. 그냥, 예? 그 적금 볼걸 여기다 갖다 적금을 보놨으면 지금 돈이 얼마야? 아, 1억을 갖다가 여기다가 담아놨으면 지금 12억을 보는데 그걸 왜안 해? 그걸 왜안 해요? 12억을 보는데.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건 안 하고 그냥 오늘도 빨리 먹어야 된다고 그냥 열심히 가서 무슨 급등 상한가 먹는다고 그 사람 진짜 이렇게 12억 볼까요? 못 벌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못 벌어요. 가석도님도 어서 오시고요. 여러분이 진짜 가는 길. 그죠? 그죠? 진짜 가는 길. 아, 템플턴 말 듣고 자르지 말았어야 되는데. 보면 볼수록 속이 뒤집어져. 그죠? 에? 속이 뒤집어져. 그렇게 사라고 그래서 샀더니 말이야, 가만히 있지. 아이, 잘랐더니 또 나가서 신고가를 또 나가. 미쳤구만, 이 주식이. 얼마까지 갈까?
망설이다가 종목들이 그냥 연일 상한가 가고 신고가 가고 난리가 난 주식들이 난리가 났는데, 아이고, 그죠? 혼자 끙끙 앓고 급등주 상한가 먹는다고 그런 데 갔다가 돈은 더 거꾸로 가서 부실 종목 사가지고, 그죠? 내가 부실 종목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또더 터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주식입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이 이기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들고 가면 우리가 덧나. 그냥 떨어진다고, 조금 떨어진다고, 댕강 자르고 말이죠. 그, 가는 종목은 쳐다만 보고, 그냥, 그저, 아이고, 저거 또 신고가야. 아, 저놈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만 여러분은 못 이기는 투자가 되는 거예요. 주도주로 간다고 끊임없이 얘기해줘도, 그죠? 제가 종이 목재 갈 때도 주도주로 간다. 자, 2015년부터, 예, 뭐죠? 정유주가 간다. 정유주 사줘. 주도주로 간다. 무료 방송에서 그것만 들었어도 여러분은 돈을 벌었어요. 또, 기업의 쌀을 사라. 유리원하고 5% 차이로 원익 IPS를 쌀을 사라서 2015년 12월에 여러분을 수익을 주게 하고, 그 다음에 2016년에 은행주 나갈 때 4대 은행을 사라. 그런데 그 4대 은행 사라 그러면 가서 4대 은행은 안 사고 죽어라 뭐만 사는 줄 아세요? 한번 보시죠. 4대 은행 사라 그러면 제주 은행 사놓고 죽어라 상한가 가길 바라고 이걸 쳐다보고 있다가 곤두박질치서 이렇게 하고서 있고 앉아 있는 거예요. 4대 은행 사라 할때 4대 은행 다 올라갔는데 얘 혼자만 뒤로 거꾸로 갔잖아요. 빨리 잘라서 봐서 사세요 그러면 말안 듣습니다. 죽어라 우깁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 예? 2년 반 동안 거꾸로 떨어지기만 하고, 4대 은행은 올라갔다. 이제 은행주 사라는 얘기 안 합니다. 은행주 끝났어요. 당분간 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행 금리 올릴 일이 지금 없잖아요. 그럼 예대금리가 차이가 나야 되는데, 예대금리 차이가 안 나니까 은행이 실적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살 필요 없잖아요. 이런 걸다 배워야 되는데, 아이고, 가서 그냥 차트만 추천하는 것만 보고서 있다가, 턱받치고 있다가, 샀더니 뒤로 가. 부실 종목 샀더니 땅굴로 내려가서 감자당해. 그죠? 그걸 빨리 벗어나야 돼요. 원달러 환율이 2년 6개월 만에 최고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갈 때 누가 그러면 수혜를 볼까요? 당연히. 수출 기업이겠죠. 앉아서 그냥,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10원의 영향이 실제로 실적을 45억의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이젠 기아차는 멕시코에도 공장이 있고, 그죠? 또 중국에도 공장이 있고, 대한민국에도 공장이 있고, 공장이 여러 개 있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주가의, 그죠? 실적에 아무래도 환율의 영향을 덜 받죠. 그러면 과거에 제가 기아차를 자르라고 했을 때도 무슨 일이 벌었는지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기아차가 2014년에 어떤 일을 벌리는지 한번 보시죠. 기록이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유료원들은 내가 복사를 해놔서 갖고 있는데, 자, 이렇게 떨어져 내갈 때 어떤 일을 벌리는지 한번 보시죠. 기아차의 재무 분석을 보면, 여러분은 재무 분석을 안 보잖아요. 재무 분석을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2014년이 있네요. 2014년에 자그마치 환율 변동으로만 1997억이 손실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만큼 안 나지요.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럼 실적을 다 깎아먹는 거잖아요. 다국적 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런 걸 여러분 공부를 해야지. 이런 거는 한 개도 안 가르쳐 주죠. 맨날 차트로만 하니까 그런 걸알 수가 있나. 그러니까 얘는 빨리 팔고 도망가야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냐고요. 그죠? 4년 동안은 그냥 폭락을 해버려. 4년이 뭐예요, 이겁니까? 예? 2012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동안 하락했으니
여러분이 7년 동안 주식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대세 상승이 가고 있을 때 여러분은 다뭐 했냐고요? 주식이 대세 상승을 2016년부터 한번 볼까요? 대형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형주를 보면 대세 상승장으로 2016년부터 2017년 11월 1일까지 대세 상승으로 가고 있을 때 여러분은 도대체 뭐를 했냐고요? 냉정히 생각해야 되죠. 그럼 지금은 떨어졌잖아요. 2018년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우리 유리원에 1년, 2년 동안 있는 전문가 쪽이 회원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 왜? 저를 믿고 2년 동안 이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그저 버티고 있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기가 홀로서기를 하겠다고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을 보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다시 살아나다가 또 꺾었지만 좋은 종목은 또 간다는 거예요. 주도주로 간다. 가는데 여러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무료 종목도 얘기 최근에 아니 무슨 종목이 돈이 시가총액보다 많은 종목은 내가 지금까지 전문가라면서 본 적이 없는 종목이 하나 있다. 여러분한테 줬잖아요. 대원산업 무슨 일이 있을까요? 무슨 일 있어? 아무 일도 없이 가잖아요, 슬슬. 여러분, 나쁘게 만들어줘요? 이걸 깡통 내려고 떼밀어도 깡통 안 나요. 이것을 투자하는 방법이요. 야, 정말 힐라를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왜 나는 그렇게 가르쳐줘도 못 사볼까?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무료 방송에서 잘만 얘기할 때마다 한 번씩 사면 돈이 된다. 돈이 되죠. 오, 또 신고 갈랐어. 무섭네, 저거. 미쳤나 봐. 자, 여러분이 투자 방법을 아직도 모르면 헤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환율이 저렇게 올라갔으니까 오늘도 또 올라갔나요? 일본과 지난번에 아베노믹스가 환율을 갖다가 급락시키면서 그죠? 우리나라 120원 대 100원이었었나요? 그것을 거꾸로 80대 120으로 뒤집어 버리니까 현대자동차가 팔립니까? 누가 팔립니까? 일본 차가 더잘 팔리는 거죠. 현대차가, 그죠? 대한민국에 있는 차지만, 그죠? 저는 일본 차 사느니 적자투성인 한국 차 사라고 그랬다가 완전히 제가 인터넷 글을 썼다가 아직도 60년대 사고방식 가졌다고 그래갖고 제가 문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는 시시껄껄 대한민국 잡아먹으려고 어떻게든지 신경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일본 차를 그렇게 많이 사주지요. 그죠? 적자투성인 나라가 거기다 대고 무슨 뭐 경제 제재를 가한다고? 웃기는 짜장면이야. 미국이 중국을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일본은 한국이 없으면 돈벌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막겠다? 이런 바보 같은 아베가 어딨어요? 그죠? 자, 우리는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금 얼마까지 갔어요? 엄청나게 갔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한번 보자고요. 그럼 여러분 뭘 사야 되는지. 벌써 답이 나왔잖아요. 그죠? 답이 나왔습니다. 1189원입니다. 말도 안 돼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예요? 다행인 것은 외인들이 매도를 덜 했다는 거예요. 다른 때 같았으면 지금 아마 조 단위로 매도를 했을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지금 요즘에 와서 지금 급격하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를 보면 오늘이 16일이니까 자, 16 오늘도 매도를 했네요. 지금 연일 보면 잘 보면 일별 현황에서 코스피를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째 매도를 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저렇게 올라가면 당연히 외국인은 매도할 수밖에 없죠. 그럼 환율이 다시 꺾여서 다시 인하가 돼야 역시
외국인들은 그죠. 물론 외국인들도 장기 투자는 대부분이 장기 투자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매도를 안 하죠. 그래서 뭐 템플턴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한국의 주식을 사면 5년 보유니까 기본이 5년 보유입니다. 그러니까 안 판다르지만 한머니라든지 단기로 들어온 사람들은 역시 매도를 들어가죠.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별로 없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외국인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오늘 6일째, 그죠? 6일째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지수를 떨어뜨리는 장본인이 누구냐? 여러분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서운하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거냐 하면 금융투자가 엄청나게 매도를 했습니다. 금융투자가 거의 얼마를 매도했냐면 지금 보면 1주, 2주, 3주, 4주 한 달 동안 매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달 동안 매도한 건 다 무슨 문제냐? 시장이 안 좋을 거다 생각해서 펀드를 해약한 겁니다. 펀드 환매를 하다 보니까 금융투자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투신하고. 아, 미국, 저, 미중 무역전쟁을 해서 지금 경제가 망하고 우리나라 GDP는 10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하고 최악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투자자들이요. 그 좋은 종목 살 생각은 모르니까 펀드 가입했다 전부 다 환매를 들어가니까 금융투자 투신해서 견딜 수가 있나요? 돈 돌려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팔 수밖에 없죠. 아이, 그러지 말고 회원님. 일주일 연장해서 돈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못하겠고 자 이거 팔아서 시간 걸립니다. 지금은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시간 걸리니까 예 일주일 아마 열흘 걸릴지도 모릅니다. 아마 펀드 해약해 보신 분은 알지도 모를 거예요. 일주일 이상 걸리게 해서 돈을 주죠. 아니 환매하면 바로 돈이 나오는데 아니 기관이 지금 당장 돈 팔면 당장 나오는데 내일 주면 되지 왜 안 주는 거예요? 일주일 이상 왜 기다리게 해요? 자, 이런 것이 우리가 이기는 길로 가는 것은 좋은 기업을 매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이 신고가를 또 났으니 어떡하냐? 또 실적이 개선됐나 보지.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는 그러면 환율이 저렇게 올라갈 때는 누가 제일 좋을까요? 수출 기업들이 수익이 엄청나게 좋은 일이 벌어질 거잖아요. 10원의 차이가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이제 중국에도 갔으니까 얼마? 45억의 차이가 났다고 그러니까 자 실적을 많이 외국에서 많이 돈 버는 기업들 삼성전기라든지 그 다음에 또 누구죠? LG 디스플레이라든지 또는 옷장사라든지 OEM 방식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환율로 인해서 당연히 덕을 많이 볼 거고 그러면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난 뭘 사야 될지 고민해 보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갑니다. 시장이 어려울수록 상식에 근거한 투자를 하라. 그죠? 에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개인들이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상식적인 말이지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아니, 전문가님 공부 안 하고 그냥 저 전문가님 따라다니면서 그냥 돈만 벌래요. 우리 유리언이 그래서 어제도 굉장히 많이 웃었는데 그래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 저 공부하기 싫으니까 자녀한테 공부시키고 저는 그냥 주식만 살래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배꼽을 잡았는데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예,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떨어뜨렸나요? 예. 자녀를 5천만 원 써줘서 한 뭐죠? 자기 월급보다 더 많이 생기니까 자녀가 엄청나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 수익 나는 게 막 그죠? 자기 월급보다 더 많이 버니까 이거 재밌으니까 작은 아들이 있다가 또 나도 주식 사주세요. 아버지 나도 주식 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사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주식 사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많은 투자자들이 기본적인 주식 용어도 이해하지 않고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흔히 봅니다. 또 마사업 보고서
그런 거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차트만 보고 매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수많은 전문가들도 차트만 보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최소한 다트에 들어가서,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시정보에 들어가면, 그죠? 이런 데 들어가시면,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면 어떤 기업이든, 자, 삼성생명을 보겠습니다. 그럼 삼성생명을 만약에 연결재무제표를 보겠다. 그러면 여기 말고 최소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자, 성창기업지주를 이렇게 하면 안 나요? 안 되는구나. 그럼 만약에 휠라코리아를 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내가 주식을 살 때, 자, 분위보고서, 사업보고서를 한번 여러분이 읽으면 무슨 일이 나와요? 사업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그럼 사업 내용이 뭔지, 앞으로 전망이 언제인지, 휠라가 왜 돈을 버는지, 이게 다 설명이 나온다고요. 그러고 보니까 영업이익이 폭발하고 있구나. 엄청나게. 야, 29기가, 지난 28기에는 2,171억을 벌었는데, 29기에는 3,571억. 엄청나게 돈을 버는구나. 야, 이거 뭐 돈을 이렇게 잘 버냐? 어디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거냐? 여러분, 이거 다 나와 있습니다.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대번에. 10벌건 종목 사지 말라고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10벌건 종목 잘만 가네, 잘만 가. 그러면서 그거 죽어라 삽니다. 그러다가 깡통 나오고 감자당하고 그때서야 이제, 아,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때서 후회하는 거예요. 참, 좋은 종목 사면 이렇게 좋은 일이 엄청나게 벌어지는데요. 안 사요. 그리고 급등 나간다고 뭘 사요? 부실이. 그잖아요. 부실이 산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상한가 가려고 그걸 바라보고 있다가 감자당하고 깡통 나는 거예요. 아, 이게 좋은 종목 샀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을 해봐. 이거 끔찍한 일이잖아. 아, 시장 나고 몰라. 시장이 급락해도 얘는 가네. 여러분이 이런 거 하라고 그러면 이런 건 안 하려고 그래요. 무서워서 또 들고 가지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돈을 벌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면.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보고서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차트만 보고 매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차트가 무슨 뭐 그저 양음양 패턴이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떻게 돼서 캔들이 어떻게 돼서 뭐 돈 많이 봅니까? 돈 못 벌어요. 운이 좋아서 수익 낼 수 있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시장을 이기엔 너무나 어렵다. 주식투자 수익을 내려고 하면 적어도 그 수익에 해당하는 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한 만큼 투자 수익이 커진다.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 종목을 분석할 때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렵고 난감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여러분이 데이터와 노하우가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라고 그래요? 템플턴이 말하는 퀀트 투자가 되는 거죠. 왜? 데이터를 중시하는 것이 계량 가치 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데이터는 볼 필요 없다. 뭐만 본다? 차트만 본다. 그건 차트쟁이잖아요. 기업의 수익구조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 기업인지, 브랜드 가치는 얼마나 있는지, 시장 점유율은 어떤지, 최고 경쟁은 도덕적인지 아닌지, 지분구조는 어떤지, 지분구조도 세상에 주식이 수천만 주인데 대주주가 2% 10분이 없습니다. 그럼 그 주식 사야 될까요? 평생 직업으로 가져가는 길은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아홉 번 수익 내다가 한 번에 모두 날리는 투자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탕주의를 버리면 우량주가 보이는 겁니다. 그죠? 자산이 많고 돈을 많은 자산이 많고 돈을 많이 버는 기업. 이렇게 번 돈을 잘 나누어 주는 기업에 여러분이 동업을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가장 쉬운 방법이죠. 말은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이 실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무려 추천제에 목을 매서 평생 훌륭한 투자를 하기는 어렵고
전문가에서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고 맨날 전문가만 따라다닐 겁니까?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예,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평생 전문가의 굴레에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책을 한권 읽은 사람은 두권 읽은 사람의 노예가 된다.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좋은 기업을 사라 그러면 그저 반발만 합니다. 그죠? 이따가 종목 진단하는 시간에 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 사면 얼마나 좋아요. 왜뭔 걱정을 해요? 떨어지면 또 어때? 그죠? 5G 장기주로 간다고 말해도 믿지 못해요. 중장기로 들고 가라 그러면 못 들고 가요. 주도주는 그래서 함부로 잘라서도 안 되고 시세에 순응해야 돼요. 그래야 귀머거리 노새처럼 어떻게 해요? 피터 린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머거리 노새처럼 자기 고집대로 갈때 따라가는 투자자라야 큰 수익을 낸다. 그것이 멋진. 기업을 믿으면 수익은 알아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기업이 돈을 한 푼도 못 벌고 있는데 거기서 상한가 먹겠다고 쫓아가는 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이 손실 나는 겁니다. 템플턴이 다 초보 때 경험했던 사실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거 사지 말도록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전문가가 그런 종목을 추천하거들랑 바로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역시 엑스원에서도 그러잖아요. 3년 연속 적자 기업 추천하지 말라. 그런 걸 버릴 수 있어야 여러분이 행복한 투자를 할수 있는 거예요. 상안 먹어도 좋으니까 훌륭한 기업을 추천해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 행복한 투자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가는 겁니까, 이거? 다 나와 좀 보세요. 주가가 상승하는데 고점이라고 단정 짓지 말라. 아, 좋은 종목 하는데 왜 자르냐? 늘 끊임없이 흔들면서 간대. 지금 얼마나 났을까요? 자, 다나와가 어떻게 됐을까 한번 보시죠. 정말 이렇게 가는데, 정말 안타깝죠, 저는. 다 잘라서 없어요. 어제도 신고가를 했죠. 이게 뭡니까? 다나오라고. 제가 제발 다나오라고 추천하면서 계속해서 들고 가라. 더 들고 가라. 좋은 일 벌어진다. 좋은 일 벌어진다. 그런데 다뭐 이격 나서 자르고, 뭐 했다고 자르고, 안 간다고 자르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갖고 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400몇 프로가 났죠. 412 프로가 났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여기서 추천할 때요. 유료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제발. 다 나와라. 다 나오라니까. 아, 사. 좋은 종목인데 왜못 사? 들고 가. 걱정하지 말고. 가다가 찔뽀, 가다가 찔뽀, 가다가 찔뽀 하면 다 자르라고 바빠요. 이걸 못 참아가지고 여기까지 들고 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좋은 종목인데도. 기업이 꾸준히 영업이익이 나는 것, 그래서 들고 가라 그러면 얘는 안 봐요. 그쵸? 얘는 얼마나 안 봐요. 85억, 152억, 202억, 올해는 261억 난데. 꾸준히 돈을 보면서 성장하니까 제가 가지 말라 그래도 주가는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아유, 내가 과거에 여기서 사서 2013년에 그냥 천만 원만 담을 걸. 천만 원만 담고 그냥 저축했다 생각하고 잊어버렸으면 얼마나 좋아. 아휴. 얼마나 좋아. 에? 570%. 야, 그럼 뭐야?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만에 그게 뭐야? 570%면 도대체 얼마요? 에? 6, 6, 7, 2, 4, 6, 9, 54. 어휴. 1년에 90%. 거기다가 배당은 보너스. 1년에 90%씩 돈 벌어줬다? 그걸 왜안 해, 주식을? 은행 적금 다 깨다가 여기다 갖다 담아야지. 그렇잖아요. 아, 천만 원이 세상에 580만 원 벌어주는데, 에? 570만 원 벌어주는데, 천만 원이 어떻게, 아, 천만 원이 5,700을 벌어주는데, 그걸 왜안 해? 그, 이렇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수많은 전문가들 따라다니면서 갔다가 제 방에 다시 오는데 자기 자녀한테 추천하지 못할 종목들은 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물어보세요. 전문가님 그거 본인 자녀한테 추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 사면 되잖아요. 그럼 못 추천합니다. 그럼 안 사면 되잖아요. 내 자녀한테도 사라 그럽니다. 그러면 사세요. 뭔 걱정이 생겨, 그러면.
자기 자녀한테도 물려줄 만한 종목이라는데 그럼 무조건 사야지. 깡통날지도 모르니. 그러니까 저기 캠피셔가 뭐라고 그러죠? 역발상 주식 투자에서 뭐라고 그러죠? 이 기업을 매수할 때는 3년 이내에 아무 일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매수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3년 내에 아무 이상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 영업이익 한 푼도 못 떠 3년 연속 적자 기업을 여러분이 사면 관리 종목으로 넣어놔 잘못하면 감자 아니면 상패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캠피셔도 역발상 주식 투자도 뭐라 그러냐면 3년 이내에 주식에 아무 이상이 없을 종목을 매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책을 안 읽으니까 뭔 얘기인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읽어서 여러분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고 스스로 홀로서기 할수 있는 길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템플턴이 끊임없이 주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돈을 벌든 안 벌든 홀로서기를 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독립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매일매일 그죠? 전문가 쫓아댕기다가 돈도 못 벌고 아픈 경험만 하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크다. 설사 주가가 50% 떨어져도 좋은 종목은 저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실 종목을 여러분이 가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 에코 마케팅, 우리 유리온도 전문가님 100% 먹었습니다. 잘랐는데 속상합니다. 그죠? 왜요? 주식 투자의 상식은 뭐예요?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수렴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영향을 주죠. 수급에 영향을 주는 건또 뭐예요? 기업의 가치예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래요? 수급이 우선이다 그러죠. 그럼 수급에 영향을 주는 것은 누구예요? 기업의 가치요. 기업의 실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의 수익이 커지는 종목은 큰 시세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 상한가를 잘안 가요.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차트가 무조건 정답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은 기업 가치에 주목해서 투자를 해야 큰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봤잖아요. 힐라코리아가 얘가 무슨 상을 갑니까? 다나와가 상을 갑니까? 안 가잖아요. 얘가 상을 가냐고요. 상한가 있나요, 어디? 아무데도 없어요. 그런데 수익은 400%가 넘어가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차근차근 자산 관리가 되면서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상한가가 나온 급등한 것은 급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저 확률적으로 급등한 종목은 급락이 가는 거예요.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은 꾸준히 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의료원한테 전문가님 이거를 크리넨사이언스 우리 조카도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크리넨사이언스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었을까요? 그죠? 꾸준히. 상도 나갔죠. 자, 상 나갔으니까 한번 잘라버리세요. 단기 급등은 어떡하나? 예, 급락 나온다. 실제로 잘랐습니다. 제 방에 4월 2일 날 들어왔습니다. 우리 유리온이 올라갔습니다. 급등 나가서 자르고 싶으면 자르세요. 급등 나갔으니까 급락 나올 겁니다. 저는 안 자를래요. 참, 이런 분도 있습니다. 저는 안 자를래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제 매수 들어가죠.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전문가님. 아, 이때 자른 사람은 할수 없고 안 자른 사람도 좋고 다시 매수합니다. 여기서 매수했으니까 얼마나 좋은 자리였는지 몰라요. 그죠? 매수했습니다. 올라갔죠. 다시 내려왔습니다. 다시 매수 들어갑니다. 매수 들어갔어요. 제가 전제 조건을 줬습니다. 이 종목이 급등을 나갈지도 모른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유대원들이 맨날 배우는 방법이죠. 그죠? 급등 나갈지도 모릅니다. 왜? 매물대가 없으니까 급등 나갈지도 모르니까 급등 나가면 자르세요. 단 조건이 급등이 안 나고 서서히 올라가면 강력 보입니다. 또 가서 추가 매수합니다. 또 추가 매수하죠. 또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어디서 잘랐냐? 여기서 자른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가장 잘 배우는 장대음봉의
대량 거래량. 전문가님, 나몇 프로 먹었나요? 예. 몇 프로 먹었나요? 4월 2일 날 샀으니까 정확하게, 요 꼭대기에서 잘랐으니까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예, 200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잘랐습니다. 안 잘라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 한번 자르시죠. 그런데 또 나갔어, 이게. 이렇게 떨어지더니 또 나가. 그죠? 이렇게 떨어지더니 주가는 돈을 버는 기업에 또 더 올라가 버렸어요. 그죠? 더 올라갔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잘랐습니다. 떨어졌다가 또 나갔습니다. 시장이 폭락해도 나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 수익이 얼마일까요? 참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죠? 조카 녀석 사서 100몇 프로 들고 그냥 있더라고요. 매수했으니까. 안 팔고 있어요. 예, 네, 수백만 원 벌고 있잖아요. 300만 원 샀고 수백만 원 벌고 있잖아요. 안 팔고 있는 거라고.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가? 저축해라. 좋은 종목이면 안 팔아도 된다. 그죠? 배당을 받고, 그죠? 자기 자녀, 자기 조카, 뭐 이런 사람들한테 추천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마음 놓고 사라는 거예요. 자, 갑니다 또. 자, 그 다음에 또 뭐죠? 예. 이건 아까 봤으니까요. 자, 단기간에 그래서 가격 변동에 너무 좌우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주가는 변동성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변동성은 여러분한테 더 큰 수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은 당연히 있어야 돼. 만약에 변동성이 없어서 끊임없이 올라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무서워서도 또 못 사요. 내가 사면 떨어질까봐 무섭죠. 그래서 주가는 변동성이 올 때 오히려 주가의 폭락이 한 번씩 올 때마다 업황이 변하면서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주식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기업의 내재 가치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일로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갈 수 있다면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오래 들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믿음이 있으니까 기업에 대해서. 주가를 너무 자주 쳐다보는 바람에 주가가 예상했던 방향과 조금만 다르게 움직여도 여러분은 참지 못하고 전문가님 잘라버릴까요? 손절할까요? 아, 손절하려면 왜 샀어요? 안 사도 되죠. 좋은 종목은 안 잘라도 돼요. 그죠? 금세 행동 취해버리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쳐다만 보고 있고. 그죠? 올라갈 때는 쳐다만 보고 있잖아요. 좋은 종목은 왜 팔아요? 돈을 잘 벌 때는 안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큰 수익을 내는 거예요. 확신과 용기를 갖고 투자한 종목에 믿음을 주고 기업의 가치가 커질 때까지 보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가끔씩 모니터링 해야 될 건 뭐예요? 좋은 주식인데 실적이 부진해지는지 또 더 나아지는지 그런 건 끊임없이 여러분이 모니터링 하면서 가면 내가, 그죠? 그냥 단기적으로 주가만 보고 변동이 심해서 조울증 환자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면 시장이 흔들리면 여러분이 들고 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회사의 가치가 커지는 동안은 여러분은 시간은 누구 편이에요? 여러분 편이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주식시장은 투표 계산이지만, 계산기지만 장기적으로 본 주식시장은 계량기라고 그러잖아요. 벤저민 그레엄이 한 얘기죠. 그죠? 주식시장은 투표 계산기지만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계량기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펀드매니저나 이런 사람들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만 여러분은 무진장의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길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시간에 투자하면 되는 거잖아요. 좋은 종목 시간에 투자하라고 그러면 급해. 디지털 대상도 참 잘 가고 있죠. 주가는 늘 변동성을 주면서 갑니다. 단기에 휘둘리면 큰 수익은 영원히 없습니다. 끊임없이 흔들죠. 코엘피션도. 아이고 뭐 이렇게 흔들립니까? 가지도 않고 뭐죠. 주가는 늘 기업의 가치를 믿는다면 시장을,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면 여러분은 시장 조정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돈 잘 버는 기업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매수한다면 여러분이 뭐가 걱정입니까? 걱정할 이유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죠?
맞죠.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이 뭐예요? 주식이에요. 알면서도 주가는 늘 흔들면서 간다. 기업의 가치를 믿고 주가가 우상향한다면, 기업의 가치를 믿고 주가가 우상향한다면 여러분은 끈질기게 어떻게 해요? 들고 가면 큰 수익을 내는 거예요. 어떤 전문가들은 무슨 뭐 시장은 맨날 들락날락해야 돈을 벌은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 시장을 매일 들락날락해서 돈 벌어야 된다. 그러면 트레이드 하라는 거잖아요. 아 그럼 존니 같은 분은 왜 수백억 재산을 벌었어요? 그 사람 맨날 팔고 사고 했나요? 하루에 1% 벌면 1년이면 240%입니다. 떼부자 돼야 되잖아요. 그럼 왜 떼부자들이 안 돼 있죠? 네, 주식선수, 주식머신님도 어서 오세요. 왜 떼부자가 안 돼 있냐고. 주도주가 가는 종목을 매수해서 새로운 주도주가 나갈 때 그걸 매수할 수 있는 투자의 눈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모를 때는 그래서 전문가한테 공부를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올바른 정석 투자를 간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 신나게 가는 종목. 우리 유리원이 지금 2천만 원 이상 벌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파트론이 또 나가네. 그죠? 신고가 행진을 따라가죠. 전문가님 나 더 샀어요. 또 샀어요? 아, 네, 더 샀습니다. 아이고 엄청 샀네. 얼마 벌었어요? 네, 2천만 원 넘게 벌었습니다. 참 축하드립니다. 오늘 또 나갔으니까 또 더 벌었네. 이것이 우리가 투자자가 해야 될 거예요. 가는데 좋은 종목에다가 돈을 잘 버는 기업에다 집중 투자하는 거예요. 가는 종목에다 사야 되는 거예요. 떨어질 때 사면 여러분은 돈을 못 벌어요. 그걸 배울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아이고 생각만 해도 우라통 터져. 왜? 휠라만 볼 때마다 템플턴은 더 속이 쓰립니다. 왜? 유리원이 제 말 믿고 그냥 꾸준히 지금 붙들고 늘어졌으면, 물고 늘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제 말 믿고 좀 그냥 급격히 붙들고 있었으면 이 돈이 얼마냐 지금 400%가 나갔는데 참 못 들고 가니까 아쉽죠. 그죠? 저는 가는 종목을 다 안 간다고 그죠? 이렇게 떨어지면 안 간다고 댕강 잘라고 그래요. 간다는 거 사라고 여기 사기만 했어도 벌써 57% 수익이에요. 근데 못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전문가님 속상합니다. 그래서 오이 솔루션이 나가는데 또 나가지요. 어제 상한가 나왔습니다. 실컷 보여줘서 사라고 그랬더니 샀대요. 샀는데 이게 안 가니까 댕강 자른 거예요. 나 인내심이 너무 없습니다. 댕강 잘랐는데 이게 뭐예요? 순식간에 상한가에다가 또 나갔으니 얼마야 이거? 40% 나가죠. 왜 주식머신이 또 뭐 들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참 얼마나 멋진지 몰라. 가만히 샀으면 그냥 그저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욕을 못 참아가지고 샥 상한가. 아휴 내가 참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그래서 참는 것도 훈련을 배워야 돼요. 주식머신님 얼마나서 수익이요? 참 멋지죠. 5G 종목이다. 들고 가라. 190% 축하드립니다. 저렇게 가잖아요. 템플턴에 배운 사람들은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돈이 커지. 아직도 가잖아요. 주도주로 가는데 어디까지 갈지 알아요? 그냥 어떻게 추세가 가는 대로 그죠? 귀머거리 노새처럼 시장의 순응에서 어떻게 하라? 강력 보유하라. 그죠? 강력 보유하라.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는 그것뿐이 없다. 뭘 팔고 사고 하냐? 강력 보유. 자, 그러면 노래 하나 듣고 또 갑니다. 왜 불량 기업을? 네. 당연히 권오주님 그렇죠. 와이솔도 좋은 종목이잖아요. 들고 가야죠. 세 번째 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또 가겠습니다. 어디까지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흔들리는 나에게 필요한 한마디가 뭘까요? 잘 안 보이죠? 일부러 잘 안 보이게 해놨습니다. 흔들리는 나에게 필요한 한마디 뭘까? 기업의 가치를 믿어라야. 기업의 가치를 믿고 보유해보라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폭발하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이 폭발하니까 상한가에 또 5억까지 나가서 수익이 저렇게 주식머신님처럼 190% 나가잖아요. 다 유료방송에서 벌써 수개월 동안 공부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노래 한 곡도 듣고 나갑니다.